그리고 저는 기도를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한번 딱 하고 나면 또 이제 막 하니까 그야말로 막 유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하고 하는 기도니까 또 어떨 땐 소리도 막 크게 나오고 그거는 이제 크게 소리를 해도 되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뭐 층간소음 이런 거 걱정 안 해보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나면 배가 또 금방 꺼져. 언제 저녁을 먹었냐는 듯이 금방 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이제 뭐 먹을 가까이 오실 때 오시면 좋아요. 성향불이 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 아, 빨리 가야 돼.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한 거는 아직 안 올렸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저께 갔었던 그 식당에서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두 번을 우리 카드를 긁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그걸 어저께 확인해서 그냥 돈 너네가 한 번 더 차지했으니까 한 번만 내야 되는데 우리가 밥값을 나한테 두 번을 긁었으니까 실수로 그냥 그거 줘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아까 기도했던 주님이 아니다 내가 허락한 실수니까 가서 그 한 번 더 긁은 것만큼 니네가 사 먹어라. 왜냐면 이제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먹고 그리고서 먹고서 그러면은 이제 어제 그 이미 또 카드를 한번 거기서 긁었으니까 거기 실수로 그거에다가 그거를 주지 말고 그걸 그만큼 우리가 먹을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내야 되면 내겠다 했더니 아 그러면 그러시라고 죄송하다고 너무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 5,000엔만 더 썼어 오늘. 그랬는데 한 5만원 정도죠 한국 돈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배무사님 어디 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려고 그러다가 배무사님 다 같이 기다렸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왜 여기서 밥을 두 번이나 먹었는데 사진을 같이 안 찍었네요. 사진을 찍으면 좋겠대요. 그 또 주님이 얘기해 주신 그 자매님하고 딱 가서 사진 찍겠다고 했는데 찍어주겠대서 아니 나 너랑 같이 찍고 싶다고 자매님하고 이름이 이제 유미야. 근데 나보고 이름이 혜선이라 했더니 혜선 언니 그러는 거야. 그 제일 오빠 그분이요. 그래서 내가 언니를 보이나요? 내가 그랬지. 언니를 내가 보이나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름이 유미야. 그래서 유미 씨 그러고 그래서 유미 씨하고 같이 찍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사진을 그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메일을 딱 줬어. 아예 그 자리에서 내가 보냈어 내 이메일로.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나는 사진을 안 보냈어요 아직.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으니까 안 보냈어요 사진을. 이거 뽀샵을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무 뭐 아니게 나온 거야. 다 같이 우리의 실물보다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왜 빛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본인이 이메일이 나한테 왔어 먼저. 먼저 와서 저기 유미라고 너무 어제도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얼굴 막 기쁜 얼굴 그 이모티콘까지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은 보내지 말아라 그러셔서 안 보내고 있다가 조금 후에 주님이 지금 보내라. 근데 이게 일본어 자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영어로 이렇게 발음상으로 일본어 이렇게 써놓고 유미 조교님한테 다 이거 빨리 일본 자판 해달라고 근데 주님 또 막 보내라는 거야. 일본어 지금 보내래. 지금 봐야 보내야 된대. 그리고 하면서 보내. 근데 딱 유무적이면 딱 해서 보내줬어. 그래서 유미 씨 너무 고맙다고 어제도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덕분에 너무 즐거웠다고 그러면서 내가 뭘 했냐면 주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내 새 노래를 들어보세요.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요번에 그 낙가나이데 있잖아. 그 핫할러브 뜨거운 사랑 그거 하고 우리 뮤비 한 거 찍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 그거는 이제 그분이 아기가 있는 거 사진 보여줬으니까 아기랑 같이 보라고 두 곡을 링크를 딱 이메일에서 보냈어.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9시니까 또 거기 예의를 막 지키니까 막 늦게 하고 뭐 이거는 좀 아니겠지 또 뭐 아기 데리고 또 저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봤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먼저 보내줬어 이메일을. 어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맞구나. 왜냐면 여기서 오래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알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 단기성교 온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왜 우리 안 쳐다봐? 막 이러죠 지금. 우리 영진 전도사님 머리를 아주 그냥 또 깔끔하게 자르셨군요. 이야, 세상에. 응?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으셔서요? 아니 모셔님 선생님 머리 막 찌그러져가지고 미스터 아, 그러셨군요. 제가 오늘 뮤비 찍은 거를 또 이제 조금 아까 보았는데, 내가 하나 안타까운 게, 아, 옷을 다 같이 좀 맞춰 입을 걸,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왜 유명한 가수들 보면 다 똑같이는 안 입어도, 예를 들어 누구는 까맣게만 위아래 정장 바지 자켓을 입으면, 누구는 까만 드레스 롱 드레스를 입고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런 거좀 파는 데가 안 비싼 데가 있으면, 또는 뭐 아마존이 됐든 어디가 됐든 혹시 있으면 색깔이라도 좀 맞춰갖고 입은 상태에서 시부야나 하라주쿠 앞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미국에서는 캐주얼로 입는 게 유행이거든요. 거기는 캐주얼로 입는 게좀 세련된 거예요. 이렇게 막 어디 보통 아주 격식 차려야 될때 아니면 이제 자켓을 별로 안 입어요. 미국은 캐주얼이 오히려 세련된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번에 희극인들 공연하시는 거 보니까 탁 차려입고 넥타이도 매고 요런 스타일이야. 아직까지는 약간 격식 차려서 입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또 좋죠. 목사님, 네. 저에게 듣고 계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 그거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일본은 옷은 비싸거든요. 좀 비싼 편이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보고 색깔이라도 좀 맞추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은 좀 자켓만 맞추고 우리는 뭐 롱드레스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면으로 된것 같은 걸로요. 기란 전님 속으로 이제 아나힐안 갖고 왔는데 뭐 이런 키 크셔서 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러면 조금 통일감이 있어서 더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노래지만 겉으로 볼때어 이거 세상 노래인가? 귀여운 세상 노래인가 하는데 사실은 복음 노래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거. 진해 전도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이제 살짝 메이크업을 우리 또 지현 조사님이 또싹 시켜줄 수 있고. 그죠? 우리 유진 전도자님 대신에. 좋습니다. 오, 지현 전도자님, 반가워, 반가워. 누구 한 명만 뮤직비디오 본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김혜원 전도자 일기님, 전도자님 뮤직비디오 본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키고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웠어요. 아, 춤추는 모습이요. 그 사실 우리가 조금 얌전한 척한 거예요. 우리 사실 더할수 있어요. 우리 글로벌처치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 놀랄까 봐.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 배목사님 얼마나 춤잘 추시는지 모르죠. 끝내줘요 배목사님. 내가 너무 잘 추면 다들 죽으실까 봐. 빛이 안 나잖아.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잘 추면 이제 그다음에 더 잘. 가면 배목사님이 갈수록 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춤잘 추는 남자를 처음 봤어. 왜냐? 옛날에 죄종 되기 전에 연극하셨을 때, 또는 연극하기 전이라도 친구들하고 딱그 디스코 클럽을 가면요, 배 목사님이 헌팅 담당이었대. 여자들 헌팅 담당, 부킹 담당이 배 목사님이었대. 그러면 막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랑 같이 합석하실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딱배 목사님 옛날에는 그 담당이셨대요. 웨이터가 그런 거안 해주고 직접 뛰어야 됐어요. 그래서 웨이터가 없던 별명이 시절. 출루율 100%.
쳤다 하면 나간다 이거예요. 네. 그 네. 외모를 그런 데서 그때부터 주님이 이 어프로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아, 또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네. 저는 어떤 사람하고도 처음에 말 섞는 게 그건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문화니까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지금 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거는 저는 뭐 탤런트로 우리 뭐 진해 전사님도 그렇고 그런 탤런트 있는 사람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말 붙이는 게 너무 맞아요. 쉬운 거야. 근데 맞아요. 여기 문화상 우리가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안 맞아요. 하고 그렇게 가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상급이 좀 더 쌓이니까 시간 많이 안 뺏기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 게 제가 되게 얌전하고 온순한 스타일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둘은 날 째려보더라. 당연히 전도사님 부분은 내가 옛날에 되게 온순하고 내 말도 별로 없었다 이러면 딱 얼굴에 싹 맛이 가. 아유, 저건 아니다.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을 붙이는데 용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저것 해보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만약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것저것 이제 회사에 넣어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몇백 년 된 유명한 보험회사가 있는데 미국 회사인데 거기에 높은 분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 학교 선배예요. 그래갖고 한번 인터뷰 와보시겠냐고 해서 갔는데 인터뷰가 다섯 번이야. 5차까지 있어. 근데 다 붙었는데 중간에 적성 시험이 있어요. 적성 시험이 있다. 이거 보험, 생명보험 하는 거 미국 유명한 회사인데 적성이 맞는가 했더니 나 몇 점이 나온 줄 알아요? 100점이 나왔어. 100점 만점 100점. 그래서 나는 여태껏 이게 인터뷰 보고 해봤는데 이거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처음 봤다고. 어떻게 적성이 그러냐고.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한테 말 거는 게 뭐 힘들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주님이 주세요. 근데 저는 그 주회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배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시고 더 선배님이시고 더 잘하시지만 저는요 딱 느낀 게 뭐냐면 그 땅에서 그 땅의 흑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죠 지옥으로 내쫓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내쫓고 거기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아 이것도 비싼 걸 또 가르쳐줬네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 비밀이 엄청 많이 나갔는데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엄청 비밀이 많이 나갔거든요. 내가 됐나 봐요.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프시네. 자 그런 의미에서 건배. 비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건배. 대접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건배. 예수님을 위해서 건배. 소리가 아마 좀 작을 거예요. 네.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분들이 우리 목소리가 작을 거예요. 마이크를 못 키니까. 지금 충전해야 차지 돼요. 때문에 못 껴요. 자 건배. 예수님을 위해서 건배.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메소돌로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방법론에 빠져가지고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또 하는 거에 빠져들어. 그러면 안 돼. 항상 기도야. 말씀을 붙잡고 그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8장 읽기 하셨는데 아까도 배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8장에서 또 포인트가 뭐가 있었어요? 그 아이성에 한 명이라도 거룩한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드시는 자가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건 에레미야 5장. 그 에레미야 5장이었나요? 네. 네.
하지만 오늘 읽은 건 여호수아 8장이었죠. 그죠? 아까 우리 얘기한 건 예레미야 5장이었군요. 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번제하면 근데 폐하게 하셨죠. 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 보실 때 바른 사람이 있으면 폐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 몇 명이었죠?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폐하시겠다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몇 명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잘하고 뭐 이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기도?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주님이 왜 그 밥 먹은데 한국 식당에서 사진을 안 찍니? 두 번이나 밥을 먹게 해줬는데 왜 안 찍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찍는 과정에서 그 자매님하고 하면서 그게 된 거잖아. 이메일을 연결이 됐고 어쨌든 뮤직비디오 두 개를 보냈잖아. 어쨌든 뭐 눌러는 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령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린 기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야. 소통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가스불 켠 거 없죠? 저기 불? 플라스틱에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한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자유스러워지면서 아까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갑자기 주님 기도하러 와서 했는데 아까 우리 포경 전도자님 잠깐 이너힐링 주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혜 전도자님의 아들 명일 형제님 위해서 주님의 대언 같은 거 이제 전달해 주셨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 또 다른 분들도 하나 하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언제 이제 인생 쉬어라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자 전도자님하고 기란 전도자님하고 진해 전도자님도 아이고 내가 타이밍이 잘못해서 왔네. 그러는데 주님은 아 네 좀 실망하십니다. 그러다니까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마침 오셨거든 그때 기란 전도자님하고 진해 전도자님이. 근데 그건 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오케이 두 명 해줬으니까 나머지 세 명도 해줘야 돼.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지금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는 거야. 그 근기 신기하죠? 우린 안 써서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주님께서 그렇게 따끈따끈한 그런 영적인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할 때 저도 너무 재밌고 기운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저께 그 홈리스 분, 일본 홈리스 분하고 대화했을 때 그분의 눈빛을 아직도 못 잊겠어요. 그분 눈빛이 있잖아. 회사의 어떤 부장님, 과장님의 눈빛인 것 같아요. 이거 나한테 왜 주냐고 딱 그 표정이 그러는데 인격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넌 내가 주니까 받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기뻐할 줄 알았던 내 기대와는 달리 너무 놀라는 거야. 왜 이거 나한테 주냐? 완전히 이거는 상상 밖의 일인가 봐,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 들었죠? 주님이 오늘 얘기 아침에 우리 예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들이 복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런저런 방법을 또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 따르면 돼요. 대장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네. 자,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하되 이제 시간이 좀 여기 늦었으니까 또 옆에서 만약에 컴플레인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작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라 가려고 이리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여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오소소 신사 참배하는 곳과 그 절과 예라 불교 절과 야마하라바 탕가라바 나가라바 모든 사탐하이시느라 예수님의 성령 불러 대져서 지옥으로 나가라 지방 가서 명하느라 예수님의 호카이도와 다레반 나가라바 랄라 카라바 올랄라 카라바 이슈슈슈슈 오츠카와 야하라 콜랄라 칼랄라 오슈슈 도쿄 선지역과 예라가라바 일본 전지역과 이샤카라바 오따따따 오샤샤샤 한국과 일본과 다레반 나가라바 중국과 북한과 이샤카라바 러시아와 야마하라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과 서유럽과 예라가라바 영국의 런던과 연마라바 영국과 연마라바 멕시코와 이시게르베 연마라바 난가라바 벨기에와 아레레레레레레레 우르르르르르르르 미국 전지역과 오시아가라바 난나라바 전세계 사람 모든 사토맨시들 승여 블러블러 되셔서 지옥으로 들어간 아지마가 생각하느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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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비아비아리아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하라카리아를 열어 잘못된 생각과 이오리오리오리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리아리아리아라 올라 비아리아리아리아리아라 이아리아리아
않습니다. 오라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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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오로바나리 아라 카리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로미아나 카나 올라바나비오토 이할라바나 이할라바나 이세 이하나이오 예수님의 오셔 가라바나나 아라바 상가라바 일본의 역사는 나나 아라바 울증의 양과 자살의 양과 가라바나나 오소서 외로움의 양과 고독의 양과 연마르바 음주 중독의 양과 마약 중독의 양과 연마르바 샤카라 비판의 양과 정죄의 양과 올라바나 가라바 교만의 양과 가라사 가라바 우상 숭배의 양과 오셔 가라바 종교 양양과 아라바나 가라바나나 아라바 실적과 집착의 양과 복수의 양양과 혈기 양양과 아야나 가라바 잔인의 양양과 연마르바 상가라바 살인의 양양과 가라바나 가라바나나 아라바 랄라 가라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의 양양과 아그르바나나 아르바 우이쇼쇼쇼 간사함의 양양과 예르가르바 한 입으로 투말하고 아사사 오소스 두 마음을 품는 간사 양양과 얀마 허르발랄라 가르바 예르기르비 아그르바나나 아르바 우이쇼쇼쇼쇼쇼쇼 이성주의를 따르는 오소스 혼돈의 양양은 성령 블루블루 되어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간 아즈마가스며 거느라 망가르바 난가르바 운나가르바 예르리 아버지 난나 아르발랄라 가르바 이쇼쇼쇼쇼쇼 아버지 이 도시에 이샤가르바 이 나라에 랄라 가르바 운나나나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우야라가라바 또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줄 진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레버 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오쇼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예레가 레버 또 쇼쇼쇼쇼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또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레버 난나 레버 난나 레버 샹가 레버 나가 레버 예레기 레비 엄마스 아버지여 난나 아르보 랄라 가르보 따따따따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오 랄라 가르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가르면 내가 레버 우리의 영혼육이 이샤 가르바 하나 께서 쓰실 수 있는 예라가라바 또 온유하고 겸손되며 이샤가라바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난나 아르발랄라 거르보랄라 거르보 이레기레베 하나님 그래서 오샤가라바 온난나 하샤샤 하샤샤 예수님께서 예라가라바 미명이 밝을 때까지 얄라 하라바 타가라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레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라가라바 하나님의 뜻이 듣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가라바나가라바 하나님이 좋아서 예라가라바 하나님께서 오쇼쇼 오쇼쇼 원하시는 그 충성을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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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것이 이유가 되게 하소서. 연마 하라바나가라바 한나가라바 예레데 아버지 예라가라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쇼쇼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라발랄라 가라바 나가라바 하나님의 그 아프신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지 못하고 가라바 나가라바 어떻다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진하고 전진했던 그 수많은 낭비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발랄라 가라바 이엄마 하라바 나가라바 오쇼쇼 오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셔쇼 일본에서 스쳐갔던 영혼들 우리 눈앞에서 지나간 영혼들 우리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 아버지 그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쇼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라바나 가라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이곳에 너무나도 마귀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 오쇼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쇼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라가라바 한나가라바 한나가라바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라가라바 또 그들이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을 느끼게 하시며 가라바나가라바 나가라바 나가라바 또 오따따 오따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샤가라바 또 오쇼쇼 우리의 영상을 보낼 때에 아라라라라 후루루루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며 가라바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오쇼쇼 그동안 그들이 일본에 살면서 텔레비전이나 또는 이샤가라바 뉴스나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어서 수많은 잘못된 이성주의를 통해서 랄라가라바 혼나가라바 오쇼쇼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들 아레레레라 하레레라 하레레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데 방해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잘못된 이성을 성령 불러 지금 이 시간에 태워 주시옵소서. 가라만나 가라볼랄라 가라보 이엄마 예수님의 일본과 예라 가라보 전세계 역사는 우상숭배 영혼 종교 양영혼 오쇼쇼 혼돈의 영혼 성령 불러 태워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줌마가 수명하느라 가라만나 가라볼랄라 가라보 주여랄라 가라보 이레기리베 이엄마세 아버지 이엄마 하르볼랄라 가라보 이엄마 하르바 아버지 우리가 오셔 가라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남을 비판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판한 대로 우리가 비판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나니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에서 남들을 입으로 마음으로 비판한 것을 회개하며 오시아가라 비판한 것을 취소했으니 그것에 따른 어떤 악의 영향도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하나님과의 미션의 선교에 어떠한 악영향이 끼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버지 나나 하라발랄라 가르보 이엄마 하라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레레레레레레레 우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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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는 안목의 정역의 영은 성여 불러대져서 지옥으로 나가나지마가 수명하느라 망가라바 나나 하라바 샹가라바 나가라바 오크로바 나나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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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랄라 가르보 이엄마 하라바 하르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자살의 영을 성령 불러 대주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마가 수명하느라 망가르바 나나르바 샤나르바 오랄라 가르부 이엄마 하르바 가라반나 가라반나 어르바 이엄마 어르바 샤나르바 샤카르바 샤샤샤 오레레레라 하레레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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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해주신다고 왼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기름 부분 받으라고 올리시다고 하십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깊은 상처들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직접 치유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혹시 여자로 태어나서 아들이 아닌 것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았나이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억울하며 여자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받은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여자라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 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엄마 아빠를
아들을 더 좋아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며 비판한 것을 취소하오니 어떠한 영적인 것에 악적인 것에 묶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이알라바나비테 하나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상처받은 것이 있나이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상처를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이알라바라디아리아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에서 이러한 저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망하며 낙심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잃으며 실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나이까? 또한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나이까? 그렇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옳다고 저희가 말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라면서 저희들의 엄마 아빠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알라바리세 서로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맹세한 적이 있나이까? 그렇다면 그러한 맹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말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완전한 저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비판하며 저희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나이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 당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셜라버리아리아 성적으로 이해라 다른 이성에게 끌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입과 혀와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마음과 손과 발과 영혼 육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은 탈란트와 능력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질투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서 2장 8절의 말씀은 저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주신 물질도 달란트도 다른 이들에게 맡기신 물질도 달란트도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며 고백하나이다. 가라발랄라 가라보 랄라 가라보 주여 감사합니다. 망가라보 나가라보 아버지 나나라보 랄라 가라보 라라라라라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아레바나 가라본다 가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노라. 아레바나 라반나라 한나가라바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심어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남들을 질투하고 남들을 시기하느냐. 아라반나 가라바 온나 가라바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준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라반나 가라바 온전히 열매를 맺어서 아라가라가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남들한테 준 달란트를 보면서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아싸카라보토토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남들이 받은 달란트가 너희가 받은 달란트와 다르다고 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인 나를 원망하는고.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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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전 세계에 이런 곳 저런 곳을 담당하는 것처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 그러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곳에 필요한 그 사역에 필요한 은혜를 준 것인즉 아라반나 가라바 오타타 오타타 아프리카 말을 하는 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아라반나 가라바 오타타 오타타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아라반나가라보 또또또또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일해야 되며 아라반나가라보 쇼쇼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장소에 또 그 사람들에게 오쇼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라반나가라보 또또또또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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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 세계를 온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것에 맞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달란트를 준 것인데 아라반나가라보 또또또또 왜 너희들은 일관적으로 이시시 한쪽 방향만 생각하고 예라가라보 또또또또 오또또또또 너희들이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아라라라라 호라라라라 하라라 너희가 남들을 질투하고 오쇼쇼쇼 미워하고 시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나니 아라반나가라보 또또 너희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질 때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너희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가라반나가라보나가라보또또 너희들은 너희들이 영광 받으려고 너희들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오. 아라반나가라보또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그 심오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라라라 하라라라 하라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충성해야 한 부분인지라. 아라반나가라보또또 너희들을 박해하는 남편, 너희들을 박해하는 아내,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식들, 너희들을 박해하는 부모, 예라가라보또또 너희들을 박해하는 회사의 상사들이 있는 아라라라라고 대라라라 하라라라 너희들에게 짓궂은 말을 하고 너희들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괘씸한 사람들이 있느냐. 아라라라라고 대라라라 하라라 왜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고달포하느냐. 이시아가라보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적고 있나니 아라반나가라보 또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동시에 듣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만군의 여호와 나는 창조주이니라. 가라반나가라보나나나나나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마음으로 나는 이미 알고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들이 입을 뻥긋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가라반나가라보나가라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고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진짜 아빠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오나바라카라리아리아라 이올로바나이 내가 오사카를 못나가라면 나의 정홍에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노라. 아레레레레 오레레레라 하레레레라 너희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아라반나가라보 또또또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이시시아 오시시아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아라반나가라보 온난나 오시시아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는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요. 아라반나가라보 또또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도 나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오레레레라 하레레레라 하레레라 오시시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주머니에서 오쇼쇼 오쇼쇼 너희들에게 먹이고 살리는 것이지. 레레레라 하레라라 나는 동물 하나까지도 오쇼쇼 내가 다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었느냐. 아라반나가라바 또또또또 5분 후에 1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을 너희들이 눈치 보며 기대하고 또는 오쇼쇼 오쇼쇼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 아라반나가라바 또또또또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쓰려고 하는 시간표가 늦어지나니 예라가라보는나 어떻다. 그것은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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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미션에 오라라라 호로로로 호쇼쇼 민폐를 끼치는 것이니라. 가라반나가라보또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희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은 나 바로 망군의 여호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아하 알라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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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오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된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몽골 선교 때 주님이 네 명의 전도사를 세우셨는데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때 주님이 한 명의 전도사를 세우고 싶으시다고 기름을 부어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우리 김보경 전도자님을 사랑의 전도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떤 것이 사랑의 전도사입니까? 여쭤보니까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전도사로 우리 보경 전도사님을 임명하신다고 우리 영종포 지역교회 담당장님을 사랑의 전도사로 임명하고 그것을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필요미 목사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안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라바리아리아 이알라바나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영안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그 황금의 빛이 나서 빛이 계속 있는 건데 그게 뭐냐 보니까 황금으로 된 반지인데 가운데 동그란 빨간 루비가 박힌 반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쭤보니까 이제 보경 전도사님이 사랑의 전도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선물 받게 되시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교만하게 받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육적인 이성적인 가시 때문에 보경 전도사님이 이제 찔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는 이 빨간 루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보혈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너가 그 사역을 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왜 이러지? 하고 그것이 오히려 따끔따끔 마음이 아플 수 있으나 그것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인생에서 너가 사랑의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너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플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랑을 줬는데 왜 사랑을 못 받아들이지? 하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사역의 시장이며 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더 너와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너는 더 나와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안으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아주 큰 왕관인데 기다란 왕관인데 황금으로 된 왕관인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피르그의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씌워주시면서 주님 어떻게 왜 이렇게 왕관이 크냐고 여쭤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 이제 사탄의 길에 섰고 그러면서 수많은 나의 양들을 훔쳐가지고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듯이 물어가서 내 양들을 지옥의 문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종 피르그의 목사에게 이렇게 큰 왕관을 미리 나의 종에서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의 상이 준비되어 있나니 늑대한테 물려가는 나의 양들을 다시 뺏어서 구하여 내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을 너는 진심으로 기뻐하길 바라며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고 싶나니 너의 생각과 경험으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제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줄 면류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나니 너는 절대로 타락하지 말 것이며 다른 종들처럼 나의 양들을 훔쳐다가 사탄한테 갖다 주지 말고 오히려 늑대에게 물린 양들을 마치도 다윗이 물맷돌로 맹수들의 입을 찢어서 그 양들을 구했던 것처럼 너가 지금 그 사역을 해야 될 때며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너는 해야 되며 이렇게 커다란 왕관을 면류관을 내가 쓰여줄 것인즉 너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너의 방식이나 너의 스타일대로 내가 응답할 거라는 걸 바라지 말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구해서 나한테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 사역의 증표로 이것은 나의 정에서 선지자에게 영안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피르그 목사님에게 그걸 이렇게 씌워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못 잡은 난 오른손으로 피르그 목사님의 가슴팍에 있는 어떤 가시 같은 것을 이렇게 빼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됐던 것 때문에 받은 상처 또한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 또한 나는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대해줬는데 그들이 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나한테 함부로 대했을 때 받은 그 상처라고 하시면서 자 내가 이제 이 세 개의 커다란 가시를 내 손으로 직접 뺐으니 너는 이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상처받지 말 것이며 그것을 너가 그동안의 인생에 받은 옛날의 상처와 연관시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며 예수님의 그 입술을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입의 모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 새 가시를 빼내신 그 오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손의 가시 때문에 흐르는 피도 예수님의 보혈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강현 전도사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질문을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순종하기 힘든 일들 제 의지로 순종 힘써서 제 의지로 순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도로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신 그 부분은 성경의 그 부분은 모든 인간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 또는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미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힘든 부분 그에 순종하는 게 왜 힘든지 그 부분서부터 혹시 그것과 관련되는 걸려있는 상처는 없는가 그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터놓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00% 하나님께 의존하고 100% 기도하고 100% 그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의 의지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현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그 명령에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는 힘들고 오래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힘까지 힘을 주님께서 100% 주시는 것이라고 그것은 마치도 스가랴 4장 6절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 답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또 간구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배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집회는 마치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필요 형사님께서 대언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일리 칼리아라마 카이아라마스 나의 마음에 사랑의 도장같이 품은 자들아 아라바 칸마 카이아라마 내가 너에게 너희들에게 품은 뜻이 크도다. 오홀리 하라바 카이아라마 이아라마 나의 속마음을 오호리 하라바 야라바 야라바 알아주 사람 나의 친구라고 부르느니라 아라바 카야라바 야라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이아라바 카야라바 불렀은즉 오호로리 하라바 야라바 너희는 나에게 더욱더 다가올지니라 오호로호리 하라바 야라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느니라 오리 하라바 카야라바 야라바 나의 품에 누운 요한 나의 제자처럼 오호코이아라바이아라마 그렇게 아이아라바이아라바이아라마 앞으로 오호올리아라 나에게 더욱 기대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말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오호리아라바카 그 사랑의 관계를 구하여라 아라바카이아라바이아라마 내가 너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이아라바이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느니라 아라바카이아라바이아라마 너희들이 나만 잊어버리지 않고 오호라카야라바 모든 너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를 초대하여라 오바라바라바라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오호라카야라바야라 나의 터치로 변할 것인 즉 아라바카야라바 나를 초대하여라 아라바라바라바 하야라바야라바 나는 너희에게 아라바카야라바야라바 모든 것을 오하라바카야 같이 공유하고 싶다 오호리아라 너의 삶을 오픈해다오 오호리아라바 칸마 칼리아라라리야 내가 너희를 오하라라리아라 나 있는 곳에 오하카이아라마 나와 함께 영원히 아이아라바이아라바에 살 그곳을
내가 지금 마련하고 있으며 오호르기 하라바 카이 하라바 하라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오호르기 하라이 하라바 하라바 이 땅에 살면서도 나와 함께 하라바 하라바 그 길을 가게 되면 오호르기 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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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앞에 시온의 대열로가 열릴 것이며 데칼라 카마 카이 하라바 하라바 너희를 통하여서 아라바 아라바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이끌리니 이 아라바 카이 아라바 이 아라바 너희는 나에게 구하고 또한 구할지니라. 오호로리아라는 나의 임재가 너희의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며 아라바 아라바 할리 아라바 이 아라바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오호리 아라바 이 아라바 이 아라바 더욱더 나에게로 오라. 오카라바 아라바야 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여 오호리 아라바 이 아라바 어서 같이 가자꾸나 오로코야라마 야라마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라바는 나라바 너희들의 깃발을 들으라. 여하사카라바 망군의 여호와의 깃발이요 이샤카라바 온나가라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며 아라라라라 하레라 성령의 깃발이니라. 아라바 나가라바 그 깃발을 들고 너희들은 행정할 것이며 그 깃발을 들고 너희들은 인생을 살며 아라바 나가라바 그 깃발을 들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아사카라바 온나가라바 이제는 너희들의 혀와 입술을 라카라 한나가라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에라가라바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샤가라바 영국에도 이태리에도 아라라라 전세계 퍼지게끔 내가 할 것인즉 아라라라라 하라라라 너희들의 입과 혀를 마음을 너희들은 성령님과 함께 지킬지니라. 오라가라가라 온나가라바 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그 거룩하게 흘리신 그 보혈과 라하 로호 라하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너희들은 간직하고 간직하고 간직하라. 망가라바 한나가라바 온나가라바샤 내가 오쇼코라바 오토토 사람들이 예라가라바 오토토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 때에 아하 라하 라하 내가 너희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혀 이샤카라바 온나가라바 이 시간 저 시간 오로로 이 나라 저 나라로 예라가라바 오토토 너희들을 오쇼쇼 내가 오소소 오소소 보낼 것입니다. 가바야하 라하 파송하는 내가 아라반나가라바 너희들을 파송할 때에 이에라가라바 혼노그라바 샤카라바 오토토 너희들은 오쇼쇼 기쁨의 미소를 머금고 아바야 마하라바 담대하게 오쇼코라바 앞으로 행진할 것이니라. 민기리빈 니기리빈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오쇼쇼 놓치지 말고 망가라반나가라바 성경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너희들은 손에 줘야 되며 맘맘마 헛떴다 웃떴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확증한 구원의 투구를 언제나 벗지 말 것이며 너희들은 구원의 투구를 또한 기억하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과 아라반나가라바 그 진리의 오쇼코버 띠를 너희들은 또한 벗지 말 것이며 아바바바바 하바바바바 하바바바바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신지 말고 내가 만들어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아라사카라바 혼나가라바 하나님의 오쇼코버 시간표에 맞게 그 신발 신고 너희들은 행진해야 되며 떠나야 되며 아라반나가라바 또 너희들은 또한 이시시 이시시 이제는 불평의 말을 한마디라도 아싸싸 하나라도 뱉지 말라. 아라가라가라 오토도 남편과 아내와 싸운 입술로 아샤샤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 회개하고 내 앞에서 기도하라. 아살라 할라하 너희들은 나의 종 피로베 목사와 홍해선 선교사를 또한 도울지며 아라반나가라보 혼논노 호쇼쇼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들에게 그들을 대하지 말라. 아바야 마하라바 아뜻다 그것은 감사한 마음이며 이시시 이시시 나의 종들은 비즈니스 하듯이 나의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 아닌즉 아라반나가라바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예라가라바 학생으로 제자로서 또한 배울지니라. 가라반나가라바 오또또 더더더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나의 종들을 대하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너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종들을 대하지 않을 때에 아샤샤 아샤샤 나는 나의 종 두 명만 내 일에 쓸 것이요 너희들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너희들은 또한 들을지니라. 아샤카라바 오토토 나의 종들을 욕하는 자들은 들으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몰래 영상을 보면서 나의 종들을 시기하고 욕하는 자들은 오쇼카라바 오토토 너희들의 그 혀를 내 앞에 갖다 놓지 않을 때에 아라바샤카라바 내가 나의 이 오른손으로 너희 자식들을 칠 것인즉 아라사카라바 오토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쇼쇼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이 오쇼쇼 하나님을 오로로로 호로로 진정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에 예라가라바 호쇼쇼 호쇼쇼 머지않아 내가 그것을 보이게 할 것이니라. 망가라바 한나가라바 오쇼쇼 망군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네. 저녁 예배하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녹화는 여기서 줄이고 우리 온라인으로 연결된 전도자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얘기해보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